물 없어? 물 어, 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인디 아케이드 치킨 띠까 마살라. 이름도 희한하여라. 신선한 토마토 피망 청양고추가 인도 향신료의 조화를 이룬 바베큐 스타일의 매콤한 치킨 커리 제품인데요. 한국에서 맛보는 인동 정통 커리의 맛이랍니다. 닭고기가 한 4분의 1 정도 들어가 있고요, 토마토 엄청 들어가 있는데 200g에서 2인분 정도 되는 406kcal인데 가격이 무려 5,770원인데요 반값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냉동상에 해동하신 다음에 밑에 파우치를 자르고 저 전자레인지에 세워가지고 밥에 섞어 듣거나 파라타, 뭐 난, 뭐 빵 등을 찍어서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DK 냉동 식품에서 뭐 제조한 뭐 제품인데 왜 이렇게 비싸지? 근데 나트륨이 한 43%, 당류 5g, 지방 63, 뭐 포화지방 87 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영양성 지방도 좀 많은 편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독특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지요. 자,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왔는데요. 자, 구멍을 좀 크게 뚫어야겠다. 자, 이게 좀 잘 쓰지가 않아가지고 전자레인지도 많이 엎었어요. 자, 얘는 2인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뭐 한 1인분 정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비비기 전에 한번 자 그냥 먹어봅시다. 비주얼적으로는 조금 그렇긴 한데 향신료 좀 향이 좀 살짝 좀 강하게 나고요. 근데 뭐 카레 맛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오, 좀 매운 맛이다. 살짝 좀 매콤한 맛이 올라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고기 같은 게 다 갈아서 들어가 있어가지고 크게 들어가 있진 않은데 뭐 한 반 정도 해가지고 햇반에다가 방공기 비볐으니까 2인분이라고 치기 좀 그렇고 1인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꽤 부드러운 맛이 괜찮은데 처음에 씹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삼키면서 매운맛이 은근하게 올라오는 게 꽤 독특하네요. 그래서 비싼가? 씹고 넘기면서 그때 은근하게 올라오네, 매운맛이. 건더기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작게 잘게 잘려져 있는데 먹기는 더 편하긴 하겠죠, 이렇게. 네. 뭐 인도 정통이라고 그래서 꽤 독특한 느낌에다가 뭐 향신료는 향은 나는데 뭐 맛은 뭐 이렇게 위반해서 강하진 않고요. 독특은 하다. 네. 뭐 한번 좀 드셔볼 만하긴 한데 뭐 3분 카레 같은 거 막 1,000원 막 그렇게 팔긴 하는데 뭐 5개, 6개짜리 가격이니까 좀 비싸서 사먹긴 좀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보셨다가 반값 세일할 수 있게 되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닭고기는 꽤 많이 좀 씹히는데 갈아서 넣어서 좀 뻑뻑하게 부드럽게 그냥 잘 넘어가는 편인 것 같네요. 그래서 먹어본 카레 중에서 가장 이국적인 느낌? 인도식, 아, 이게 커리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자, 지금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 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